자, 더블 치즈버거 완성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추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코스트코에서 사온 살치살로 햄버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손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 위에 있는 근막 가볍게 제거해 줄게요. 자, 이 위에 붙은 거는 지방인데 햄버거 패티에 원래 고기 대 지방 비율이 80대 20 아니면 80대 30 좀 미국에 많이 넣는 곳에는 뭐 50대 50까지도 넣어요. 그거 초이스라서 마블 함량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요 위에 있는 것까지 같이 갈아서 넣어 주겠습니다. 자, 햄버거 패티 만들 거라서 뭐 결 신경 안 쓰고 그냥 토막 내줍니다. 자, 이 살치살을 패티로 갈면 너무 큰 낭비가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외국에서는 살치살 뿐만이 아니고 뭐 등심이나 안심 여러가지 부위를 햄버거 패티로 파는 가게들도 있어요. 그만큼 가격은 비싸겠죠. 자, 이렇게 차판 고기들을 갈아주겠습니다.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워 먹을 살치살도 없는데 무슨 패티냐 하시는 분들은 코스코나 아니면 정육점 아니면 다른 큰 대형 마트들에 이미 갈려져 있는 그런 민스 고기가 있습니다. 그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살치살 버거를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여기서 더 이상 뭐 안에 빵가루나 뭐 마늘, 양파 이런 거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이 상태 100% 소고기로만 합니다. 자, 한 요 정도 크기로 만들게요. 요 정도 크기로 꾹꾹 누르지 않아요. 그냥 요렇게 대충 형만 잡아주고 대충 틀만 잡아주고 딱 요 정도 안에 내부에 공기가 많이 있도록. 자, 정말 틀만 잡습니다. 틀만. 자, 틀만. 이미 갈려있는 고기는 뭐 미디엄 레어나 이런 식으로 익혀 드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생고기를 금방 갈았을 때는 미디엄 레어나 뭐 그렇게 좀 덜 익혀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듬성듬성 정말 형태만 잡아 놓은 게 보이시죠? 자, 왜 이런 식으로 해놨냐면 쉑쉑버거 아시죠? 쉑쉑버거의 패티 스타일을 플랫 패티라고 하는데 이렇게 꾹 눌러서 앞뒷면을 바싹 시어링 해가지고 약간 크런치하면서도 육즙이 있게 만드는 스타일을 플랫 패티라고 해요. 저도 오늘 그런 스타일의 햄버거를 만들기 위해서 패티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올려두는 거 가능해요. 올려두는 거 가능하고 저는 오늘 햄버거 하나에 패티를 두 개 쓸 거라서 일단 두 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햄버거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냥 옐로우 머스타드 한 큰술, 한 큰술보다 조금 덮었어요. 근데 홀그레인 있으면 홀그레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지금 홀그레인 없어가지고 그냥 옐로우 머스타드로 했어요. 마요네즈 세 큰술, 케첩은 4큰술. 이거는 할라피뇨인데 제가 찹을 해놓은 거예요. 이 할라피뇨를 넣으시면 어른들한테 맛있는데 애기들한테 맵겠죠. 애기들은 피클을 찹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국물도 살짝. 다 넣겠다. 그다음 섞어줍니다. 자, 이러면 정말 맛있는 또 간단한 버거 소스 완성입니다. 맛있어요.
자, 먼저 양파부터 익혀주겠습니다. 이거는 무염 버터고요. 근데 굳이 무염 버터 아니라도 뭐 일반 버터나 오일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지금 불이 너무 세니까 좀 옮겨가면서 조절하겠습니다. 자, 이건 적양파지만 일반 양파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에 소금, 후추 자, 1짝씩 넣었어요. 자, 숨이 죽기 시작하면 잔 열려도 어느 정도 익으니까 위쪽으로 빼둘게요. 패트를 굽기 전에 빵부터 구워주겠습니다. 오케이, 빵 다 구웠어요. 자, 이제 패티를 구워보겠습니다. 한 개 더. 자, 여기에 소금 후추만 해주면 돼요. 자, 뒷면을 확실하게 시어링을 해줘야 됩니다. 너무 탈까봐 걱정되면 중간중간에 살짝씩 뒤집어서 보셔도 돼요. 자, 뒤집어 줄게요. 와, 아름답다. 자, 뒤집었으면 이 뒤에 치즈를 올립니다. 날이 더워서 치즈가 다 녹았어요. 이게 색깔은 이래 보여도 이거 체다 치즈입니다. 아까 구워둔 번에 소스 얹고요. 양파. 오케이. 밑에까지 잘 익었어요. 1층. 다음 2층. 토마토. 소스. 더블 치즈버거 완성. 두 번째 치즈버거, 더블 치즈버거 완성됐습니다. 먹어볼게요. 한 입 크게. 아우, 뜨거. 아, 어제도 먹었지만, 와, 진짜 맛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버거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겉이 정말 크리스피한 게 잘 느껴져서 정말 맛있어요. 뭐 크리스피하게 구웠다고 또 뻑뻑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정말 주시하고 맛있는 버거입니다. 자, 그리고 남은 패티와 또 부셔진 패티를 이용해서 치즈버거 프라이즈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잘 튀겨진 감자 튀김 위에 소금을 살짝 뿌리고요. 다음 치즈, 다음 패티 구운 거, 다이스 토마토, 토마토 차반 거예요. 양파까지. 여기에 양상추까지 넣으면 더 괜찮은데 양상추가 없어서 그냥 할게요. 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버거 소스. 이거는 이거대로 또 어마어마하죠. 자, 소스가 살짝 부족한 것 같긴 하지만 이게 햄버거보다 더 맛있으면 안 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게 맛있습니다. 와. 너무 맛있어요. 와. 닭도 맛있다고 하네. 너무 맛있어요. 와. 야, 이것도 정말 간단하고 쉬우니까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바빠서 영상을 제대로 못 올렸는데, 자, 최대한 제가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올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은 제 영상이 좋아서 구독하신 거니까 그만큼 저도 기대에 부응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